그래서 나 얼른 나오라고 했어요. 네? 뭐 잘못했어요? 난 더 비싸 보이기 때문에 얼른 나오라고 했어요. 네. 뭐 떨어졌어요? 깜짝 놀랐죠. 뭐? 깜짝 놀랐죠. 아, 저지? 근데 내가 볼 때는 네. 유석 씨는 네. 전체적으로 랩이 빨라. 네. 테크닉도 좋아. 네. 조바심. 네. 그러다 보니까 확 바람이 확 틀어져. 네. 그래서 내가 가라앉히라고 차분하게. 뭐 하나 보이면 막 정신 못 차려. 오랜만에 탔으니까.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 템포 늦춰도 기록은 안 늦어요. 항상 제가 누군가를 가리킬 때 보면은 급한 마음이 아닌 그냥 느긋하게 아 편하게 타야지 하다 보면 그게 빨라요. 맞죠. 이번에 잘 나왔죠. 그럴 것 같아. 뒤에 있었을 것 같아. 급한 마음만 좀 해봐요. 그러면은 이 회전도 빨라져요. 보통 무릎발로 성찰을 할 때는 눈으로 보고 타는 게 아니잖아요. 여기서 빠른 템포로 그냥 나와야 추월이 가능한데 보면은 거의 차 주체 못할 정도로 역. 근데 지금 뺐냐면 왜 뺐냐면 엉키면 대형 사고 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유석 씨가 너무 급한데 나머지.